이번 연도에 이제 어쩌면 이제 처음이지만 이제 에카르트 톨레를 가지고 이제 영성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경전이나 어록 가지고만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톨레의 이제 되게 현대적인 언어 또는 방편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나름 또 이제 아주 좋은 점이 있었고 또 이렇게도 이제 또 설명을 할수 있겠구나 또 이런 또 장점들을 많이 또 발견하게 된것 같아서 경전과 어록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현대적인 뭐 조사 선사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서양에서 쉽게 말해 유명한, 깨달았다 하는 이제 영적인 교사로 유명한 사람들, 에카르트 톨레, 뭐 아디아 샨티, 바이런 키티를 비롯한 많은 뭐 제프 포스터나 뭐 여러 이런 스승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깨달았다 하는 스승들, 이제 물론 이제 그뭐 정말 깨달았다 해가지고 정말 이 법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닌 옛날에 보면은 뭐그 누구예요? 오프라 윈프리 쇼 같은데 보면은 뭐 무슨 시크릿의 스승들 이래가지고 막뭐 우죽순으로 엄청나게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야 뭐 그냥 온갖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그냥 뭐 아르마리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이런 뭐 이야기 내지는 뭐 삶을 끌어당긴다 하고 내가 마음속에 뭐 10년 전에 마음속에 집을 이런 집에 난 살고 싶어 하고 벽에 붙여놨더니 20년 뒤에 가만히 보니까 딱 보니까 내가 그 집에 이미 살고 있더라 이러면서 이게 시크릿의 힘이다 이러면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제외하고 진짜 깨달았다 깨달음의 안목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손에 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인정하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거의 뭐 하나도 빼놓을 것 없이 약간씩의 방편은 저마다 달라요 방편은 저마다 다른데. 본질은 다이 마음 하나, 우리가 지금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견성이라고 하고, 견성 후에 보임이라고 하는, 딱 이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에카르트 톨레도 고요함이라는 게, 이게 공적한, 우리 공적 영지한 이 고요함,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암이라고 하는 게 공적 영지하는 그 알아차림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톨레도, 얘기하는 게이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다운 방식으로 약간 좀 에카르트 톨레 같은 경우는 이것을 좀 교과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면 이제 에카르트 톨레가 아닌 또 다른 스승들은 보면 또 나름의 와 이걸 이렇게도 설명을 할수 있구나. 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까? 또 내지는 좀 부작용이 없을까 싶을 정도의 나름의 또 파격적인 방편을 쓰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새로운 어떤 방편들이나 이야기를 끌어가는 방식이나 언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선불교 어록이나 선어록이나 경전에서는 이게 미처 우리가 좀 쉽게 이렇게 좀 와닿지 못하던 부분들을 이런 이제 현대적인 조사, 선사, 이런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보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확실히 좀 드는 한 해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음 주 우리 종강을 하면 이제 내년도 3월부터 시작하는 이제 전반기 3, 4, 5, 6 이렇게 4개월 동안에 내년 영성 아카데미는 이 에카르트 톨레 못지않게 유명하면서 또 못지않게 아주 이 법을 잘 드러내고 있는 스승이 또 아디아 샨티입니다. 아디아 샨티라고 워낙 이쪽으로는 유명해요. 근데 아디아 샨티가 서양에서 되게 뭐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라는 책이 처음에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서양에서는 되게 놀라운 충격과도 같은 책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정말 있나? 이것조차 잘 모르는 어떤 문화 속에서 깨어남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깨어남 이후에 보임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깨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문득문득이 깨어났을 때 깨어난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수많은 혼란스러움 같은 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동양에서 말하는 시부도, 시부도와 같은 건데 그걸 이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 이게 놀라운, 서양에서 놀라운 이유는 그 이 동서고금 수많은 역사, 사상, 철학, 종교 다 통틀어서 깨닫게 해준다 이런 가르침이 있나요? 당신을 깨닫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 그걸 구현시킨, 실제 깨닫게 만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있었다면 부처님 당시에와 선해 황금기 때 딱 그 두 시기였거든요. 왜냐하면 뭐 다른 데서는 뭐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뭐 깨달았다, 도인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뭐 수많은 어떤 다양한 사상 철학가들이 실제 그들이 뭐 깨어났느냐, 그거는 이제 별개 문제란 말이죠. 그랬는데 저도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이제 과거에는 어땠냐면, 야, 깨달음은 견성이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거는 큰 스님들 막 그냥 한평생 앉아가지고 눕지 않는 사람들이 평생을 갈고 닦아도 될똥말똥한 거라서 견성도 쉽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견성 이후의 그 보임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도 못했고, 또 이제 한 소식 했다는 어른 스님들도 보면 견성하는 것까지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후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얘기할 일이 없었겠죠.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마도. 그런데 이 선불교가 놀라운 점은, 위대한 점은 깨달음만을 설명하고 설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 이후의 보임이라는 도노 점수, 깨달음 이후의 공부를 고구정령하게 설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진울 스님의 수신길 같은 이런 책들이 되게 한국 불교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고 깨달음에 대한 안목도 없는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깨달음 이후까지 설명하고 있는 책이 나왔다라는 것은 서양에서는 놀라운, 그 서양 철학사랄까 뭐 이런 거에서 봤어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디아샨티가 그 책을 쓰면서 그게 이제 그야말로 아디아샨티를 감안해 보면 그냥 선의 조사예요. 조사. 옛날 그 조사 스님, 우리가 선사 스님 이러듯이 조사예요. 그러니까 현대적 조사죠. 완전히 그 선불교의 그 본인도 이제 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그 이 선의 가르침을 뭐 오롯이 이렇게 그 공부하고 깨닫고 그 이후에 오랜 세월 그 보임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음과 깨달음 이후에 어떤 이런 것들을 쓰고 있고요. 또 본인이 가르친 제자들을 통해서도 또 그런 어떤 임상도 많이 아마 거치고 있는 듯하고, 그래서 깨달음과 깨달음 이후를 이렇게 책으로까지 명확하게 딱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안목을 가진 어떤 그 보기 드문 스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성계에서는 좀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카르트 톨레가 좀 약간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고야메 지혜라는 책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또 이제 아디아샨티는 또 약간 다른 색깔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 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 선을, 조사선을 설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아디아샨티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선의 초기 선불교의 딱 그 모습만 봤다면 아마 지금 저도 맨날 손가락만 들고 뭐 죽비 한번 치고 뭐 이러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게 좀 더 가까이 오기는 좀 요원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아디아샨티 같은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 이 조사선이 좀 뭐랄까 좀 대중화될 수 있구나,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구나, 또 이렇게 이게 이제 선의 초기 같아서 안 먹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스타일이 바로 이런 스타일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초기에는 주로 이런 스타일이긴 했죠. 우리 지금 아디아샨티나 에카르트 톨레처럼 사실은 육조 해능 스님, 마조, 임제, 뭐 황벽,
우리 대주해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조사선을 되게 쉽게 설해놨어요. 되게 쉽게 설해놨고 그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통 어록으로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선하면 나중에 이제 막 할과 방 막 오면 그냥 때리기만 하고 소리 뻑뻑 지르고 아주 그 되게 풀릴 듯 말 듯한 아리송한 선문답을 하는 이제 그것이 선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선이 점점 뒤로 갈수록 어찌 보면 좀 이제 깔끔해진다 할까? 이렇게 지저분한 설명 같은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어차피 이게 선수들끼리만 공부하는 거니까 그 당시는 딱 수행자들끼리만 모여서 공부하는 거니까 좀 더 그 사람들의 안목을 밝혀지기 위해서 아주 근기 있는 사람만 와라 이래가지고 하니까 그럴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지저분한 소리를 처음에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다가 육조단경 같은 거 보세요.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잖아요. 뭐 마조오록, 임재오록 뭐 다 그래요. 다 설명을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과의 문답 같은 걸 보면 또 이렇게 바로 찔러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울러 함께 등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런 많은 말을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막 곧장 찔러주고 한 대 때리고 소리 뻑지르고 하는 게 이제 더 뭐랄까 깔끔한 그 오류가 없는 그런 이제 방편이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선이라고만 이제 너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너무 자상하게 설명해주는 사람들을 욕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선이다. 너무너무 쉽게 풀어줘서 저거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죠. 그랬던 게 이제 뭐, 자, 누구죠? 그, 육조의 제자, 그, 자, 지혜종도라고 불렸던 하택신혜나, 또 그 하택신혜의 후계자를 본인이 시간적으로 오래 덜어져 있지만,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 뭐 규봉종밀이나 또 그 흐름이 이제 우리 진울 스님의 도노 점수까지 이어온 거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의 장점들이 이제 쉬운 방편을 가지고 선을 잘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살펴본 바로는 이제 이게 깔끔하게 그냥 뭐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법을 가르쳐 보이기만 하는 그런 법문과 이런 자세하게 설해주는 아디아샨티 같은 이런 사람들의 방편이 함께 가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너무 한쪽만 가버리면 그러니까 근기 있는 사람은 따라가도 대중들은 따라갈 수가 없고 또 중요한 점은 이렇게 깔끔하게 법을 딱 가르쳐 보이는 직진심만 그냥 이렇게 말없이 침묵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여주기만 해가지고 깨닫는 사람과 그럼 방편을 써서는 방편이 깔끔하지 못하니까 그럼 못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방편을 쓰는 가르침 속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혜스님께서 가나선을 만들고 나서 10가지 우려점을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수행법을 좀 이제 구조화 시켜버리면 그게 사람들이 바른 스승이 없으면 잘못 가기가 쉽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 대혜스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가나선이 좀 자기식대로 해석되고 대혜스님이 걱정했던 그 10가지의 문제점들이 후대 오면서 다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가나선이 조금 뭐 오염 아닌 오염이 된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 이제 조사선은 자세하게 설해 주더라도 이거를 그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계속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들을 계속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다잡을 수가 있거든요. 꾸준히 법문을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 초기 선불교에서 스승이 제자를 바로 데려다 놓고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출가해가지고 같이 살면서 공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매주 집에서 법문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법문 듣는 게 그것과 똑같아요. 다르다 갈 수 없어요. 어찌 보면 물론 직접 만나는 게 뭐 또 다른 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아디아샨티 같은 사람들의 조금 자상하고도 그 현대적인 언어로 이렇게 풀어주는 그 것들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게 또 실제 지금 많이 먹혔고 그래서 이제 아디아샨티의 참된 명상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다음 학기는 이제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이제 처음으로 참된 명상이라는 책을 먼저 선정한 이유는
지금 세계적으로 명상 붐이라고 할 정도로 명상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온갖 명상 단체에서 하고 있는 명상들은 아마도 막 99%쯤이 아마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상당히 대부분이 유의 조작의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을 해야 되고 명상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명상을 통해 깨어나는 사람은 또 잘 없고 그런 그렇게 죽도록 갈가닦는 거에 비해서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근데 이런 어떤 그 한계점 같은 것들을 안고 있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명상을 오래 닦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 하다가 다 나가 떨어진단 말이 힘들어서 그런데 별로 결과적으로 뭔가 확 와닿는 건 없단 말이죠. 뭐 고작해야 부처님이 버렸던 그 뭐 삼매 체험이나 깊은 평화를 체험한다든지 뭐 고요함을 체험한다든지 뭐 신비 체험 같은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 하면서 이렇게 막 하지만 그 가지고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현실에선 삼매 가지고 현실에선 아무 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도 생사를 해탈하는 힘은 없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제목을 쓴 것 같아요. 명상을 해야 되는데 진짜 명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명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 명상을 보니까 이게 진짜 명상을 해야 되는데 저게 껍데기 명상이 아니라 우리 머리에서 이해되는 그런 명상이 아니라 이게 진정한 명상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 선이 이게 진짜 명상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명상이에요. 이 명상은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오래 앉아있는다고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삼매를 체험하는 게 필수인 것도 아니고 진짜 명상, 진짜 선정은 선정과 지혜는 본래 자기가 갖추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진짜 명상인데 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이제 아이 스님 뭐 스님은 명상이라고 해도 그건 어쨌든 선이잖아요. 선 명상은 명상이고 선은 선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란 말이죠. 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먹힌단 말이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던 차에 이제 이 책을 제가 보고서는 아, 이 사람도 이런 고민을 했구나. 그래서 이미 이렇게 써놓았구나. 여기서 말하는 참된 명상이 바로 이 자기의 본성, 자성, 본래 면목 이거를 확인하는 게 이게 진짜 명상이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갈고 닦는 게 명상이 아니라 진짜 명상은 이런 거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선으로 들어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 이제 직지를 통해서 이 선에서 말하는 본래 면목이라는 게 뭔지를 이렇게 설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4개월에 이것처럼 이제 1년 안 하고 4개월 동안 이제 그렇게 굵지 않은 책이라 4개월에 이제 다 마치도록 할 예정이고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뭐 하나하나 뭐 싹 다 읽진 않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그 안내를 좀 해드리면 이 공부에서 조금 뭔가 막히는 것 같은 분들에게 또 다른 또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음 학기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제 조만간 이제 공지가 올라가면 전에처럼 여기 와서 접수하고 그러는 게 어차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만 남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접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강의 전에 이제 다음 학기 이제 할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